안녕하세요. 초코 집사 덩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화장실 입구를 막은 건데, 그렇습니다. 원래는 저기 우체국 박스거든요. 우체국 박스 5호예요. 저 5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짝을 막았는데 얘가 폴짝하고 하루 만에 뛰어 넘어가지고 기요 밑에다가 다이소 네트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높이를 좀 높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어리둥절한 상태고요. 얘가 넘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얘 불도 좀 켜주고. 자, 들어가 보렴. 이 자식아. 이제는 못 들어가겠지.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들어가겠지. 대신 단점이 있다면 문 닫기가 너무 힘들어. 손잡이가 멀리 있어가지고 문 닫기가 힘듭니다. 넘어보렴. 어리둥절할 거예요. 포기하렴. 포기하는 게 편하단다. 넘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죠? 요거는 테이블로 한쪽은 막았고요. 그리고 다른 한쪽은 요게 이 인터넷에서 구매한 압축봉입니다. 커튼봉 같은 건데 요 높낮이가 좀 있어가지고 압축봉 좀긴 걸로 튼튼하게 해가지고 오른쪽은 요걸로 이렇게 맞고요. 요거는 우체국 박스. 요거는 1700원, 5호. 요거는 한 16,000원 그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네트망은 요거 하나에 2,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한 얼마가 들었나? 16,000원에 2만원. 한 22,000원? 케이블 타이 조금 들어갔고요. 자, 요렇게 하면은 이제 화장실을 열고 살수 있습니다. 아이고, 그동안 닫고 살아가지고, 이게 뭐 곰팡이가 생기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. 그래서 당분간은 화장실을 열고 상태를 지켜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초코 인사. 안녕.